자, 이번에는 절단 토치와 볼트 커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단 토치입니다. 지도를 잘 봐주세요. 적의 레이더가 사라지면서 유저를 인식하게 됩니다. 즉, 걸리게 됩니다. 절단 토치를 이용할 경우 주변의 적을 정리하고 진입해야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번엔 볼트 커터입니다. 똑같이 자물쇠를 따고 보면 절단 토치와 다르게 주변의 적에게 걸리지 않고 훔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안 걸리는 것은 아니고 사용 시 걸리게 되는 범위가 절단 토치보다 여유롭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단 토치보다 안전하게 훔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레이더가 닿지 않은 상태에서 훔치다가 걸린 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 절단 토치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절단 토치가 문 열 때 걸리는 거라고 생각되시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절단 토치가 언제 걸리는지 문을 따고 열지 않겠습니다. 지도에 레이더가 사라지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절단 토치는 주변에 적이 있으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볼트 커터를 애용해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끝!